CMB와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함께 만드는 시민 기자 뉴스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 탄신 139주년을 기념하는 창작 시극이 공연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현장에 홍명희 시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2월 7일 한남대학교 서희필홀에서 단재 신채호 선생 탄신 139주년을 기념해 만든 창작 시극 단재 신채호 시극이 공연되어 문화 관계자와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관객들이 속속 공연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신채호 선생님 탄신 139주년 기념으로 창작 공연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또 우리 선생님이 또 거기 출연을 하신다고 해서 왔습니다. 이번 공연은 기존의 시극과 달리 현대적인 새로운 연출을 시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민족 독립 사상을 노래한 애국시 무궁화 노래가 시 노래로 불려지고 신채호 선생 생가지에 새로 건립된 신채호 문학관에서 관람객과 해설사의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해설, 신채호 선생과 박자혜 여사와의 결혼 장면 체험극과 함께 전시 관람이 끝나면 조선혁명 선언문의 낭독과 신채호 선생의 한나라 생각, 옥중서신, 고향 등의 신앙송 무대가 펼쳐집니다. 관계자를 통해서 이번 창작 공연의 취지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저희 우리가 극단 자유세상이 매년 준비하는 게 뭐냐면은 다큐 연극을 준비했는데 이번에는 신채호 선생님의 탄생 139주기를 맞이해서 저희가 이 다큐 연극가의 애국심을 돈독히 하고자 하는 연극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역사학자이자 조국의 광복을 위해 독립운동에 직접 뛰어든 독립운동가로서 항상 몸속에 조선혁명 선언문과 칼을 지니고 다닐 정도로 애국심으로 무장된 분이었습니다. 오로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살았던 단재 신채호 선생은 1936년 동방연맹 위패 사건으로 여순 감옥에 투옥되어 있던 중 망명 26년 만에 싸늘한 죽음으로 순국하십니다. 남편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서 홀로 아들을 키우며 조산소를 운영하며 후방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박자혜 여사는 단숨에 여순 감옥으로 달려가지만 안타깝게도 남편의 죽음을 맞이하고 통곡합니다. 님은 갔습니다. 아, 사랑하는 님, 나의 님은 갔습니다. 이 극의 작가이며 연출가인 이태진 씨는 그 시대의 독립운동가들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을 싹 틔우고 지켜낸 아름답고 숭고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에는 사랑의 힘이 싹 튼다는 그런 그 일반 분들한테도 사랑이라는 그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조금 더 박자혜 여사님과 신채호 선생님의 그 결혼 장면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장면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님은 나를 떠났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신채호 선생님께서 이렇게 독립운동가로서 네, 그런 뭐 독립말을 하신 줄 알았는데 아, 또 이렇게 낭만적인 달콤한 사랑을 하셨더라고요. 예. 박자혜 여사가 신채호 선생의 유골함을 들고 유유히 걸어나가는 뒤로 우리 민족의 노래인 아리랑이 구슬프게 울려 퍼집니다. 유골함을 들고 퇴장하는 배우도 아리랑을 부르는 가수도 이를 지켜보는 관객도 눈시울이 뜨거워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아, 저는 그냥 별 준비 없이 막연하게 왔는데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그 신채호 선생님에 대해 다시 알 수 있었고 내 그 극단이 너무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아, 눈물도 심큼 날 것 같았었고. 공연이 끝나고 관객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출연한 배우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격려를 하며 감동의 시간을 함께 나눕니다.
이번 단재 신채호 시극을 통해 나라를 빛낸 대전의 역사적인 인물을 조명하고 출연자와 관람객 모두에게 고귀한 사랑과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남대 서의필 공연장에서 홍명희 기자였습니다.